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 모시고 현재 코인 상황부터 전망들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버셨어요? 네. 엄청 많이 버셨어요? 어떤, 네? 아, 코인으로. 아, 글쎄요. 아니 뭐 지금 얼핏 지금 채팅창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코인 부자 탑3에 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코인은 언제부터 우리 대표님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2016년 정도부터 네, 그 매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16년이요? 네, 2016년 초였습니다. 아, 2016. 그때는 비트코인 얼마 할 때입니까? 그때 그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네네. 그 이제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신 거겠죠, 당연히. 아, 비트코인은 아니었고요. 저는 아, 그래? 이더리움부터. 아, 이더리움부터. 네, 처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뭘 잘 전망 혹은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큰 부를 쌓으신 거예요, 아니면 운이 좋았습니까? 뭐 저는 뭐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김서준 대표님 코인으로 굉장히 큰 뭐 부를 이루신 거는 뭐 축하드릴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해시드라는 업체는 어떤 일을 이제 주로 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투자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에셋 클래스에 이제 투자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해시드 벤처스라고 하는 그 국내 그 중개부에 등록된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시드 벤처스를 통해서는 일반 스타트업,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나 웹3 기반 기술로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자체에도 물론 투자를 합니다. 가상자산에도 투자하시고 네. 하여튼 이런저런 투자회사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근데 투자 성과도 괜찮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있으면서 코인으로 또 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작년에 또 역시 코인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한국장은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뭐 서학개미를 그러니까 미국 투자나 뭐 전 세계로 눈 돌리신 분들도 많고 또 코인 시장으로 가신 분들도 많은데 코인 시장도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제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떨어졌다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등등 하여튼 굵직굵직한 코인들도 한 20% 이상 빠졌죠. 뭐 아닌가? 고점 대비로는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네, 빠졌죠. 네, 고점 네. 대비로는. 그래서 이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코인이라는 건 원래 그런 이유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시장입니까? 뭐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가상자산 자체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주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기술주가 굉장히 높은 멀티플로 주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재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그렇겠죠.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커질 거다라는 전망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많이 응축돼서 가치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이제 결국은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기술주도 많이 폭락을 했었고 네.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분명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늘 봐왔냐면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뭐 하루 뒤, 이틀 뒤,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뭐 저희들이 그런 방향의 어떤 투자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이나 뭐 거시적인 변화를 통한 움직임보다는 정말 궁극적으로 뭐 거의 연단위 예측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얼만큼 더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지를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거시적인 어떤 금리 환경이나 이런 거 변화랑 무관하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이후에 등장한 코인들의 각 코인별로 기술의 차이라는 게 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설명 예전에 약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훨씬 더 범용적으로 뭐 널리 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뭐 계약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뭐 기술들을 갖고 있다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코인들에서 아, 이 코인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코인은 저 게임에서 뭐 이 코인은 어떤 자산과 붙어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 뭐 특별한 기술적 차이가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코인이라고 해도 다 같은 종류의 어떤 클래스로 분류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더리움은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일종의 뭐 OS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네.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파이라 그래서 탈중앙화된 네네.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다양한 게임들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일종의 OS 같은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쟁 코인들이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뭐 테라나 솔라나나 클레이튼 뭐 폴카닷 뭐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어 1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계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블록체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런 이더리움의 경쟁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수수료가 비싸고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더리움 위에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송 한번 하면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뭐 컨트랙트 같은 게 비쌀 때는 10만 원 이상도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몇만 원씩 수수료를 내면서 절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더리움 위에서도 훨씬 낮은 트랜잭션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세컨 레이어라고 하는데 일종의 네. 고속도로 같은 걸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경쟁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 원들은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그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그런 차별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어 1, 레이어 2, 뭐 2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 치더라도 그게 선택을 하는 거지. 아, 우리는 정말 대단한 기술로 레이어 뭐 6까지 나갔어. 뭐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네. 레이어 5로 갈게, 레이어 4로 갈게. 오늘 그냥 플랫폼처럼 그냥 레이어 1로 갈래.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이 코인만큼은 정말 다른 코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게 혹시 코인 시장에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보통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탈중앙성을 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혹은 상호 운영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장단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고 가장 좋은 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섣불리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를 뭐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니요, ASML이라는 회사는 정말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 가치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뭐가 있을까요? 뭐 라면 만드는 회사라고 치면 내가 이걸 더 짜게 만들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지 아니면 좀 설탕을 더 많이 넣어서 뭐 이 선택을 받을지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독보적으로 막 가치를 인정받을 기술이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대체적으로 기술은 더 좋은 편입니다. 뭐 보통 이제 IT 제품이나 서비스 보면 신상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가장 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기술이 가장 최신이고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더 많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수많은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도 네트워크가 결국은 견뎌냈고 네.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트워크가 치명적으로 뭐 다운되거나 해킹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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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커뮤니티의 신뢰감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 만든 블록체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이쪽 세계에서는 그 새로운 네트워크에 큰 규모의 활동을 하는 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쓰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속도나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네. 일반 인터넷이 훨씬 빠르고 편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거나 혹은 어떤 중앙화된 주체 없이 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신뢰적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립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그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 시장의 철학이었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오래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를 유지해왔고 탈중앙성이 좀 검증된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단순히 새로 나와서 기술력이 무조건 좋다라는 거 이상으로는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탈중앙화는 이제 중요한 몇몇 요소들 코인에 있어서 그게 잘 구현된 친구들이 역시 당연히 좋은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코인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가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전혀 엉뚱한 친구들 물론 이제 주식시장도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술과는 아주 무관한데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그렇죠. 하고 뭐 펌프 앤 덤프가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과 비유를 하시는데 뭐 여전히 그런 정도의 스테이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뭐 가격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도 어마어마하게 한번 2017년 말인가요? 그때가 이제 거의 전에 최고 찍었었던 때 그때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대까지 아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뭐 한 8천만 원 거의 뭐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한 4천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을 때와 지금의 시장이 대략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요? 네. 아. 그러니까 가격적인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네. 상승장, 하락장은 가격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장이고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 최근 몇 달 동안은 분명히 가격은 좀 내리막이긴 했는데요. 제가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측면은 제가 보는 좀 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장은 네. 사람과 그다음에 관심, 그다음에 자본 자체가 완전히 떠날 때가 저는 진정한 하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9년 한 중순까지는 네.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이제 그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탈불 선언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시기예요. 탈불 들어보셨습니까? 탈불? 탈불. 예, 탈출 블록체인의 약자인데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그냥 그만두고 떠난다. 네. 블록체인 시장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다른 커리어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뭐 제 주변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굉장히 많던 시기였어요. 업계에서도. 네, 업계에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결국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인력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네. 활동 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던 시기였습니다. 아, 휴먼 인덱스로 또 판단하실 수도 저는, 있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 몇 달은 뭐 가격 변동성과 무관하게 네. 점점 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의 면모나 네. 혹은 새롭게 이 시장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어떤 개발자들의 어떤 역량을 봤을 때는 과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같은데 러시아와 인도에서도 이 시장을 완전히 양성 규제화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양성 규제화? 네네. 그러니까 셧다운하지 않고 네.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나 혹은 발표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한국 시장만 하더라도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혹은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규제기관의 높은 분들이 이 시장을 거의 닫을 것처럼 표현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 전면 폐쇄하겠다. 네네네. 뭐 이 자산은 어른들이 말려야 되는 그런 네네네. 자산이다 이런 식의 네네네. 표현들이 있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한국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비트큰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제도권에 이 시장을 편입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이제 발급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 개인들 대상으로 세금까지도 양도세로 걷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정부에서 결국은 없애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결국 부인할 수 없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한국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2018년도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또 하나의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의 하락장 가격은 하락하지만 2018년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혹은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네네. 특히 이제 기업들의 참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요. 네네. 그 블록체인의 지금 그 성장 단계를 네. 인터넷의 확산 단계랑 비교했을 때 이제 1998년 초랑 비슷하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98년이요? 네. 그 어떤 관점이냐면요. 네. 98년, 97년 말, 98년 초에 인터넷의 사용 인구가 2억 명 정도가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아.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막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네. 비슷한 그런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98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걸 막 깔지 않았습니까? 정보고속도로. 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인터넷 쓰려면 PC 통신도 굉장히 느린 환경으로 모뎀으로 접속하고 막 그러던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뭐 포털 사이트나 맞습니다. 그래픽 기반의 네.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게 딱 그 시기였는데 네. 거의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있었던 발표들 중에서 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자산의 속성으로 봤을 때 결제 시장 자체도 크게 변화를 지금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 뭐 레볼루트, 뭐 스퀘어 이런 뭐 내노라하는 핀테크 기업이나 세계적인 결제 기업들이 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망 구축을 만들고 있거나 네. 이미 결제 사업을 시작한 곳들이 많이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것도 뭐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NFT 자체를 자기들 플랫폼에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한국의 카카오톡도 가상자산 지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된 NFT 비즈니스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규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이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통합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공격적으로 통합이 되기 시작할 거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저는 올해 대규모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그래서 굳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네.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다양한 대중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시장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뭐 그런 본격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인터넷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했잖아요. 뭐 정보도 이제 많이 뭐 오고 가기도 했고 혹은 그걸로 뭐 쇼핑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이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코인은 역시 뭐 제가 워낙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치의 저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뭐 이 코인 얼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서로 교환하면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치의 저장 내지는 일부 가치의 교환 기능 말고 무슨 확장이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여기에 이제 부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 상상이 좀 많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뭐 1억 된다 5억 된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사면 가격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처럼 개화된 것처럼 코인이 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가는 건지를 약간 생각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아,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영역 중에서 네. 코인 하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밸류에이션 로직을 추산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위에서 혹은 다른 그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그 중에서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하는 덱스라고 네. 합니다. 덱스가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업비트 운영하는 네네네네네. 최대 거래소의 네. 모회사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지금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뭐 15조, 20조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업비트라는 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을 보면은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 등등으로 이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멀티플을 적당히 계산해서 주가가 계산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들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들,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증가한 속도보다 네. 최근 한 3, 4년간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 속도가 사실 비율로 보면 훨씬 더 가파랐고요. 네. 이런 거래소들도 이제 거래 수수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수수료는 그 해당 그 탈중앙화 거래소 토큰에 거버넌스 토큰이 있어요. 그 거래소 토큰에 이제 가치가 부여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지금 전체 탈중앙화 거래소 혹은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레비뉴가 얼만큼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본시장의 논리에서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는지에 따라 해당 토큰의 가격이 얼만큼 적정한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로직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PE들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던 많은 기관들이 그 디파이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네. 뭐 또 하나 사례를 들자면 이제 랜딩 프로토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들도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냐 네. 뭐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마찬가지로 랜딩 프로토콜도 결국은 그 담보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네. 그다음에 담보대출이 해가는 거에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당연히 또 예금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죠. 거기서의 수수료 차익이 마찬가지로 해당 그 랜딩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에 쌓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핀테크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추정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게임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 뭐 가장 유명했던 작년에 그 블록체인 분야 게임 중에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네. 뭐 많게는 하루에 200만 명이 넘는 지금 동남아 유저들이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고요. 네. 이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가 그 엑시 인피니티의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쌓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리니지가 잘 되면 NC소프트가 돈 버는 것도 나름의 로직으로 사람들이 추산을 하고 NC소프트의 적정 주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도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그 NC소프트가 만든 게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일반인들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블록체인 게임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 1시간 동안 몇 명이 접속했고 얼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는지를 누구나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밸류에이션 로직을 가져가고 멀티플을 얼만큼 인정할지 혹은 이 펀더멘털이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마다도 관점이 다르겠지만 네네. 오히려 투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가치가 측정되고 있는 그런 뭐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제 코인은 약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저는 이제 많이 발전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제 전문가 앞에서 괜히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뭐 여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가능성들은 뭐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이제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이 코인의 미래는 뭘까? 코인의 미래는 뭘까? 요걸 이제 그려보자면 계속해서 가치 저장 수단인 것 같기는 해요.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아마 일부 교환 수단일 것 같은데 그 이상 뭐가 있나 아니면 그 가치 저장 수단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저 밸류를 인정할 만한 세상이 이제 되고 있는 건가 이제 그게 약간 좀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가치 저장 수단은 사실 비트코인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토큰들은 네. 사실 주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식을 우리가 뭐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그 주식 자체가 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게 반영되는 어떤 자산군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통용되는 자산군으로서의 네네. 그 토큰들이 굉장히 더 많이 많아지고 있고요. 아. 그러면 마치 삼성전자가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듯이 네, 맞습니다. 어떤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거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 겁니까? 네,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토큰들이 이제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네. 요즘에 아마존 AWS 같은 클라우드를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직접 서버 같은 걸 설치하고 만들고 하던 뭐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요즘은 네. 누구나 다 서버 설치하지 않고 다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 그냥 바로 클릭 몇 번 해서 네.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를 올리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지고 네. 앱스토어처럼 번창하게 되면은 네. 그 서비스들이 구동되는 과정에서의 트랜잭션 피를 이더리움에 계속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 AWS를 네, 네, 공짜로 네, 사용하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내면 사죠. 네. 네. 그게 이제 가치, 그게 이제 부를 이제 창출하는 거고. 그러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코인을 발행을 한다는 건데 그런 회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런 코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지 왜 코인을 하죠? 주식을 당연히 발행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코인이 가지는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죠. 주식이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코인도 가질 수가 있겠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가지는 많은 장점들을 많이 승계합니다. 네.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 훨씬 더 큰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특정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상자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뭐 하다못해 언뱅크드 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 가상자산 지갑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시장 자체도 24시간 열려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보장되고 뭐 이런 식의 특성들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경제 조직의 형태 중에서 DAO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DAO? DAO의 약자인데요. DAO, 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네, 네,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운영 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과거에 혹시 PC 통신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해 봤죠. 그래서 네. 128 무슨 모뎀인가 뭐 그런 거 막 썼던 네. 게 그래서 뭐 하이텔이나 천리안 보면 네.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죠. 아 있죠, 네. 있죠. 거기서 보면은 뭐 익명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자기 실명 까고 활동하기보다는 익명으로 아.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는 경제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네네. 뭐 취미 토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죠. 네. 섹시 여우님 등장.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익명성을 유지한 채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경제 조직이 네. 만들어지고 아~ 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네. 그 경제 조직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디파이 네, 어플리케이션들 네,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은 이미 그 디파이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뭐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뭐 프로젝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뭐 동아리든 뭐 친목 모임이든 개가 됐든 뭐 몇백만 원만 뭐 돈을 사람들이 모아서 관리를 하려 그래도 회사를 만들지 않고서야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이걸 누가 가지고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성들에 노출이 되고 투명하게 이걸 관리할 방법도 없는데 이 DAO라고 하는 조직 구조를 통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경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 인프라 자체가 블록체인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제 조직에서
가치를 저장하는 거버넌스 에셋을 주식으로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토큰의 형태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한 전 세계 뭐 일곱 나라의 한 20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뭔가 사업을 아주 멋지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야 어떻게 뭐 회사 세워갖고 언제 하냐 그런 코인 발행해서 이제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뭐 물론 아주 엉망인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이제 사게 되는 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거래소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걸 적어도 이제 서류상을 믿고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회사들에 내가 만약에 그 코인을 산다, 즉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회사에 사실 뭘 보고 투자를 할지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그냥 한탕 이렇게 해먹더라도 이걸 막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은 혹시 아닌지 이런 우려는 헛된 우려입니까? 충분히 그 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비트코인 주식회사가 비트코인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발자 한 명이 올려놓았던 코드 자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한테 공시를 하라고 하면은 공시 주체가 없습니다. 네. 네, 운영자가 그렇죠.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네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재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더리움 재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커뮤니티의 신뢰가 쌓였고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퍼블릭 인포메이션 자체가 정보 비대칭이 크지 않은 정도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네. 이제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제도권에서 그냥 거래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어떤 특정 상황을 소수의 사람이 더 뭐 악용을 할 여지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반대로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프로젝트인데 분명히 중앙화된 어떤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뭐 한 번에 어떤 덤핑을 한다거나 이런 네. 우려가 있는 초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네. 어떤 이제 공시에 가까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충분히 네트워크가 성장하기까지는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 각국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정말 제가 이제 잠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래소에 상장된 친구들만 이 정도니 뭐 훨씬 더 많은 아마 코인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한참 그 닷컴 버블 때 네이버 다음 뭐 이렇게 이제 회사 살아남고 뭐 나머지 회사들이 명멸했듯이 코인도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 수많은 코인들이 역시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수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로 미래는 전망을 하십니까? 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둘 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많은 코인들은 네.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있었던 상위 100개 IT 기업 중에 지금 순위권에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네네. 많이 사라졌겠죠.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장은 지금 극초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10년 뒤에 지금의 그 가상자산의 마켓캡 상위권 100등 안에 드는 프로젝트 중에서 10년 뒤에 몇 개가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을까 하면 네, 많이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몇 개의 코인으로 컨솔리데이션이 될 거냐? 저는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비유랑 비슷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 반도체 잘 만들고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잘하는데 왜 계속 쓸데없이 하루에도 스타트업이 전 세계 100개씩 생기냐. 이미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 못하거나 더 혁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시면 이 탈중앙화된 어떤 가상의 경제 공간에서도 큰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니치한 영역이나 기술들
사업 기회들을 만드는 어떤 마찰 없이 새로운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들과 토큰이 또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끊임없이 생기는 토큰 혹은 뭐 코인들 중에 제일 우려되는 게 그 이른바 CBDC라는 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코인들. 이제 사람들이 일단 믿고 투자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 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나라가 뭐 보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각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이 아마 뭐 할 것 같긴 하던데 이런 데서나 아니면 정말 글로벌 무슨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은 뭐 얼마 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정말 큰 회사들이 만약에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혹시 지금 존재하는 많은 코인들은 대단히 악재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사실상 그런 코인들은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CBDC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CBDC의 등장은 저는 오히려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커지는 어떤 그런 파이 자체가 커질 거다. 네네, 그런 네.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CBDC 자체는 기축통화에 그 패깅되어 있는 그 법정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디지털 원화가 생긴다고 해서 디지털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런 관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니라 민간이 발행한 뭐 기축통화에 패깅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1달러에 1코인씩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USDT, USDC 뭐 이런 네네네.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아마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CBDC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파월 같은 사람이 했을 정도로 CBDC가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부 다 없어지거나 셧다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CBDC라고 하는 건 국가가 사실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걸 보면은 국가가 사람들의 빅브라더가 돼서 사람들의 모든 금융자산의 이동, 뭐 100원을 결제한 것까지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 뭐 그렇게 아름답게는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CBDC가 이미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미 몇 개의 성에서 지금 운용을 시작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CBDC가 좀 느린 상황인데 논의는 더 빨랐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네. 이유가 미국의 뭐 기술력이 부족해서 CBDC를 못 만들고 런칭을 못 하고 있냐? 전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겠죠. 생각하고요. 네.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일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자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서 열망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경제관이 미국의 어떤 가장 원동력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규제기관의 사람들조차도 CBDC로 모든 인프라가 그 화폐 인프라가 통일되는 게 네. 과연 정답일까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 반면에 네. 민간에서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익명성과 상대적인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런 양쪽이 그 저는 함께 공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생하고 점점 이제 커지는 시장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2차 전지다, 혹은 뭐 어떨 때는 수소 테마다 뭐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 키워드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코인 시장에도 혹시 야 지금은 뭐다라는 이런 트렌드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2019년, 20년에는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이 큰 트렌드였고요. 네네. 2021년 작년은 이제 NFT,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트렌드였죠. 네. 근데 이게 그 트렌드로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올해는 정말 뭐 디파이나 NFT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진 복합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DAO,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운영 조직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DAO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DAO라고 하면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 조직 자체가 함께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어떤 거버넌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스코드 같은 그냥 단톡방 같은 게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게시판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투표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존재하고,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진화해서 만약에 탈중앙화된 형태로 복잡한 회사가 운영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 훨씬 더 많은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고차원적인 그런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해지는 그런 DAO들이 발전되어 가는 게 올해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채팅창 등에도 이제 좀 올라온 질문들 한두 개 좀 소화를 좀 하자면요. 위메이드가 얼마 전에 그 위믹스를 뭐 많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사실은 좀 됐었는데 이게 뭐 탈중앙화라고는 하지만 결국 어떤 기업이 어마어마한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해 가지고 그중에 뭐 상당수를 이제 뭐 이름 ICO라고 하나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기네가 한 4, 50%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그걸 거래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면 다 막 그 비싼 가격에 팔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배불리는 데 쓰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겹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믹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기업의 이야기를 제가 하게 돼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 중앙화된 하나의 회사가 그 만든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네. 그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좀 탈중앙화를 추구했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강력한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리드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시 과정이 좀 자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커뮤니티 노이즈도 결국은 뭐 언제 얼마큼 팔았냐 자체가 투명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미리 커뮤니티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은 아예 재단이나 만드는 팀 자체의 토큰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위믹스 자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7년 정도 시작된 그래도 비교적 연차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16년, 17년도에 나오던 많은 그 토큰 프로젝트들을 보면 토큰의 배분에 있어서 회사가 절반 이상의 그런 토큰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외부에 노출하는 그 포션은 조금씩 늘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근 들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려들 때문에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회사 자체가 이 네트워크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화된 리스크나 덤핑의 우려가 있고 커뮤니티한테 애초에 많은 걸 못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대략 요즘에는 뭐 20% 남짓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포션을 그 만든 사람들이 가져가고 훨씬 더 큰 부분을 초기부터 커뮤니티에 배분하면서 만들어지는 조금 더 과감하게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만들더라도 그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중앙화됐다 혹은 뭐 탈중앙화됐다를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군요. 네네, 비율도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커뮤니티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배분할 것인가.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투자사를 이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코인들도 이제 투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코인을 만드는 회사, 뭐 특정한 뭐 이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코인이 더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본다면 역시 그 탈중앙화, 그걸 잘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네. 많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투자 업을 하시는 분들 비슷한 관점이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스타트업 투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특히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뭐 잘 될 것 같은 이유보다 망할 것 같은 이유가 다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쿠팡 같은 회사도 상장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하게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하는 게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획일적으로 저희도 뭐 이런 조건이면 무조건 투자한다 이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복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가장 바닥에 깔려야 되는 거는 말씀 그 나눴던 탈중앙화도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창업자의 이제 인티그리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결합 그이 네트워크를 네. 책임감 있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가겠다는 어떤 의지와 계획 뭐 그런 것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ICO를 하기 한 이후도 당연히 투자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회사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죠. 네, 아직 뭐막 경우에, 준비하고 있는 네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다양한 뭐 경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런 회사들도 좀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많이 등장하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코인 계좌를 이제 오픈을 했고요. 오늘 또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를 슬쩍 조금 거래를 해봤습니다. 소액. 네. 네.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또 오래 하셨으니까요. 조언을 좀 주신다면?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네.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방식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좀 펀더멘털을 더 많이 보면서 회사의 어떤 경영 환경이나 경영 역량 같은 것들을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면서 막 차트만 보면서 네네, 과매수 과매도 같은 거나 뭐 대외적인 환경들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뭐가 무조건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 시장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어떤 특성들과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의미의 또 다른 투명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특정 회사의 경영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네. 공시로 뭐 분기마다 나오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자체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실시간적인 투명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표화 시켜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시장이 왜 정말 미래의 금융시장이고 자산시장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조금 샀어요. 조금 정말로 어떻게 사는 건지 궁금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해보다가 좀 샀어요. 와, 지금 전체적으로 저 코인 분위기가 좋죠? 뭐 최근에 한 어제 뭐 그제 요 정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최근 며칠 동안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야, 한 시간 반 만에 4% 빠졌습니다. 한 시간 반 만에 고개 끄덕이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야, 한 시간 반 만에 4%가 빠지네 야, 놀랍다 이 코인 뭐 이제 뭐 금액이 아직 뭐 소액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이 굉장히 그 모험적으로 사실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가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젊은 분들이신데 뭐 많이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날렸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이렇게 정말 도박처럼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좀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들은 좀 많이 줄어들고 좀 건전한 투자가 많이 좀 늘어나겠죠 규모가 커지면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 환경을 보면은 한마디로 한국거래소에 기관들은 못 들어오고 개미들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네. 지금 뭐 그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개인들은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또 가져가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 자체도 매수 매도에 따른 공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과도하게 그 변동성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아비트러지를 만들면서 시장을 또 안정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당연히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기관들도 좀 더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시장이 뭐 몇 년 정도 후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사실 몇 년 후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요. 아, 몇 년 너무 늦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래? 한국을, 1, 2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선진국에서는 다 열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국도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 활동하고 있고요. 뭐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싱가포르, 뭐 유럽, 네. 미래에서 키움 이런 증권사들이 그 가상자산 같은 거 막 거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요. 골드만삭스도 지금 데스크 만들어져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정말로 중국을 제외하면은 뭐 그냥 경제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활동이 이미 허용되어 있고 정말 한국, 중국 정도만 예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뭐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또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야기 해주신 분은요, 해시드의 우리 김서준 대표님입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